아점 느낌으로 뭘 좀 먹을까 하거든. 공깃밥 이런 건 아니야. 내가 계획을 짠 거면 카페가 빠질 수 없거든.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면서 멋있는 경치를 보러 렛츠 고! 하품! 고! 난 바다를 직접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같아서. 멀리 갔네요. 네. 저희는 약간 이동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채누야, 거의 다 왔어. 브런치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곳. 바다를 보면서. 그곳이 바로 이쪽이다, 이곳이. 아, 여기야? 아, 여기지. 청사포에도 카페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난 요즘에 안 갔고 모르겠어요. 청사포면 옛날에 그냥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장어 구워 먹고 장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카페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바로 딱 눈에 띄는 게 딱 들어오지. 이거 개복치 아니야? 내가 개복치야. 야, 너무 귀엽잖아. 저희 개복치라고. 그거요? 개복치. 개복치 케이크라고. 아, 근데 먹기 약간 그러니까 엄청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어려워. 한 2만 했던 것 같아. 근데 저게 되게 신기했던 게 원하는 부위를 먹을 수 있어요. 약간 붕어빵처럼. 원하는 부위를 먹을 수 있어요?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뉘는 거 맞아요. 꼬리를? 아니, 너무 크니까. 이거 가운데 먹자. 꼬리 조금 하고 몸통 조금 먹자. 좀 시켜주세요. 뭐가 좋았어. 어때? 좋다. 좋지? 여기 커플끼리 이렇게 앞에 딱 바나나 딱 보면서 티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또 알콩달콩하게 또 하고 또 아! 뭔지 알지? 그다음에 지금 비가 그치고 되게 아 맞아 날씨가 화창해졌잖아. 아 근데 꼭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비가 그치네. 맨날 바깥에 나갈 때 바깥에 비가 너무 크고 약간 비를 물고 다니는 느낌. 그럼 내가 음식을 빨리 받아올게. 빨리빨리 움직여라. 우와 우와 우와, 많이 시켰다. 오늘 첫 끼라서 좀 많이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브런치가 맛있었어요.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 정도 브런치는 뭐 서울에도 부산에 가서만 그러니까 맛볼 수 있는 그런 브런치. 부산 바다를 보면서 먹는 브런치가 아, 부산 바다. 다르더라고요. 부산 바다 앞에서 맛있겠다, 그치? 내 것도 한번 먹어봐. 엄청 잘 먹어. 잘 먹어. 뭐야? 바나나? 너무 눅눅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이거 보통 한 두 입 먹으면 바로 물리거든? 얘는 별로 안 달아서 더 먹고 싶네. 대신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강해. 어, 이 빵 매력적이네. 아, 맛있는데 뭐? 나 원래 이만큼이나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아, 잘 먹는다. 잘 먹어. 이거 그거 아니야? 먹으면 이게 아, 리액션 좋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 솔직히 아침에 이렇게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나 이거 되게 궁금해. 흑당 크림 라떼. 아, 요즘 흑당 좀 유행이잖아요. 흑당 막 버블티도 있고. 버블티도 있고. 그냥 바꿔 먹을래? 안 돼. 찍었어야 돼. 그래봐. 또 남친 짤이에요? 무슨 아니. 우리도 저렇게 사진 좀 많이 찍어. 너 제대로 나왔네요. 잘 찍어줘. 잘 찍어줘. 아, 너가 일일이 떠서 묻히네. 가백, 나재미. 아,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아. 약간 편하게 앉아. 아 이렇게 벌려. 아 벌리라는 게 아니야. 약간 살짝만 하나 둘 셋. 약간 코스형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디저트를 이제 먹어볼까. 야, 근데 이게 맛있게 대국치 이거 이렇게 다 층층이 다 쌓여 있는 거야? 겉에 생크림, 레몬이야, 레몬. 근데 이게 확실히 생크림 맛이 좀 세긴 해. 확 퍼져. 부위별로 맛이 다르구나. 어? 아, 맛있어요. 다른 생크림 다르네. 꼬리는 약간 초코의 라즈베리 같은데, 아~ 라즈베리 그 안에 그 씹히는 그 씨앗들 있잖아, 약간. 그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나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다.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케이크를 파먹어? 나 약간 파먹는 스타일. 너만 보면 여름에 제가 지금 메인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어. 바다에서 뭔가를 하자고. 막 흠뻑 막 젖으면서 막. 뭔지 알아? 어? 가자. 하고 싶지. 막 하고 싶어서 막, 막 의욕이 막 활발하고 막 타오르지. 그럼. 그치? 스무 살 때 먹을 걸 저렇게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액티비티가 나오겠지. 아, 그쵸? 액티비티 나와야죠. 네. 네, 나와줘야죠. 스무 살. 혹시 너 제트서프라고 아니? 어, 제트서프 몰라요. 제트서프가 뭐예요? 그 모터가 달려있는 서프야. 아, 모터가 달려있어요? 아, 모터 달려있는 서핑? 아, 한국 나가면 파도가 세서 이게 네. 서핑이 잘 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파도가 그렇게 많이 안 세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엔진이 달려가지고 아, 그냥 파도에서 탈 수 있는 서핑. 아, 진짜 저렇게 타? 해봤는데 다음에 가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겠는데요? 저 슈트를 우리가 입으면 웃길 텐데. 태어난 Jet Surf. 와, 나 저렇게 타는구나. 저 사람 진짜 빨라. 아, 재밌겠다. 우와, 많이 타봤다. 파도를 안 타도 되니까. 아, 멋지다. 이거 꽉 가가지고 떠가지고 착지하면 멋있겠네. 자세는 저희가 그래서 왼쪽 손잡이와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예.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타게 돼요. 그다음에 왼손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악셀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겼다가 속도를 냈다가 풀었다가 무릎으로 바로 살짝 그리고 손은 휘세 오른발이 뒤쪽을 하나 기대고 마찬가지로 왼발을 앞으로 끼고 천천히 딱 일어나시면 대항공.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타실게요. Yeah. 네. 저거는 서핑을 타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서핑 무경험자도 이렇게 네.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서핑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거 패들링이 필요가 없으니까. 와, 바로 타네.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저거 진짜 아파요.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파도를 이렇게 직선으로 타면 대각선으로 타야 돼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저거 너무 아파요. 앞에 한 번. 가봅시다. 흔들리면 안 해도 되니까 좋네. 야, 저걸 타고 저렇게 달려. 오우, 신나겠다, 저거. 저 일어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저렇게 막 타고 다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재밌긴 했어요, 저렇게. 저 지금 속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됐어, 됐어, 됐어. 깃발, 깃발. 와. 됐어, 됐어. 오, 저 발이 삐죽이 있구나. 서핑을 해요, 원래? 저 서핑 옛날에 했었는데 한 번에 일어났었거든요. 아~ 스노우보드 이런 거 타면. 아, 네. 저건 약간 살짝 많이 달라요. 어? 그냥 서프보다는 저 서퍼가 훨씬 어려웠어요. 최대한 45km까지.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 선생님들이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걸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아, 정말 이제 좀 하자. 어, 뭐 좀 된다, 된다, 된다. 됐다! 와, 와, 진짜 오래 너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해. 그래서 곱창 먹는다고 오늘? 마지막?
마지막 식사. 부산에서 마지막 식사는 식사. 곱창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으로 딱 마무리를 하면 아주 짱인 거지. 일단 우리가 지금 양곱창을 먹으러 왔잖아. 소의 첫 번째 위야 위. 위가 종류가 많지. 위가 네 개인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이 양념이 매운 정도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빨간 곱창. 야 이거다 이거. 이거. 아, 네. 그래도 빨간 곱창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그쵸? 다 구워 먹는 건데. 그러네요. 소곱창인 경우에는 보통 소금 네. 부위를 먹지. 네. 그쵸, 돼지 곱창을 양념을 하고. 특별하다. 우와. 우와 처음 봐. 이야 비주얼. 역시 비주얼 쇼크.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본연의 맛. 저게 양이죠? 네, 저게 양이. 괜찮아. 담백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엄청 고소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식감이 조개. 조개류 중에 쭈족이었나? 걔랑 되게 비슷해. 고소함과 쫄깃함이 공존하면서 이 소스 맛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근데 내가 원래 곱창을 진짜 좋아한단 아니야. 말이야. 나도 곱창을 좋아해. 곱창을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직화구이나 그런 거만 계속 먹어왔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곱창의 새로운 발견? 잘 만들리는구나. 아우 소기름에 야. 소기름에 빨간 양념이면 뭐 예. 아유 끝났지 뭐. 네. 제일 좋아하는 부위. 소고기. 소고기. 약간 순대 같다. 대창의 그 식감이 너무 좋아. 말랑했다가 쫄깃하고 아, 행복해. 진짜 맛있었어. 맛있겠다. 좋겠다. 언니, 오늘 갈치조림 먹었잖아. 아, 우리 저것도 먹을 걸 그랬어. 아까 전 사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살짝 해가지고 생와사비 들어간 마요네즈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어머, 저거 김에 싸먹어? 네. 맛있겠다. 안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많이 넣었어? 어, 와사비 너무 많이 넣었어. 야, 여기 장난 아니네. 뭔지 알아?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한데 그렇게 맵지 않고 살짝은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소함이 퍼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와사비가 살짝 이렇게 턱 싸주고 야, 맛있잖아. 뭐라 해야 되지? 백년의 맛이 느껴져. 떡볶이 떡볶이.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한데 그렇게 맵지 않고 살짝은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소함이 퍼져 나오는데 그걸 이제 와사비가 살짝 이렇게 턱 싸주고 샤 정화시켜주는 거. 이제 입이 터졌네. 그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먹었던 음식들 중에 얘가 1등이야. 난 얘가 제일 맛있어 지금. 아까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 우동살이. 약간 볶음 우동 같은 느낌. 예, 예. 이게 다 소기름이 지금 면을 코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예쁘게 잡혀야 되는데. 아, 지금 나 손에 힘이 없어. 뭔지 알아? 약간 제트 서프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비주얼.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맛있네. 와. 이게 그렇게까지 막 맵지도 않아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 이거 좀만 더 매웠으면 약간 생겨났을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내 슬슬 배불러졌다. 밥 드실까? 응? 먹자, 한 이 정도 남겨 굽는 게 나중에 먹을 때도 더 좋아. 와, 이거는 못 이겨. 와, 저 양곱창에 밥을 볶는 거는 양곱창에 밥 볶는 건 끝이죠. 진짜 끝을 다른 거. 눌러라. 아, 형님 눌러라. 밥 눌러. 밥 눌러야지. 그래야 맛있지. 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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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분 오셨다. 그분 오셨다. 약간 돌솥비빔밥 먹는 것 같아, 근데. 아, 이거 좀 반칙 아닌가요? 아, 너무 아 속이 쓰리네요. 속이 쓰려. 야, 끝. 와, 진짜 너무 배불러. 아, 끝. 이게 어디로 가? 이 부산에서 최고로 멋진 야경을 보여줄게. 어딘데? 황령산이라고 알아. 정말 이 부산 도시의 야경을 쫙 볼 수 있어. Let's go to... 우와, 그런 데가 있어. 네. 황령산이라고 부산의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딱 위에서 보면 부산 그 전체가 딱 한 번에 쫙 보여. 보여줄 거야. 내가 서프라이즈를 딱 해줄 거거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진짜 많았어요. 부산에 왔으면 부산의 마지막으로 딱 봐주고 딱 가야 되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런 느낌 알지? 아, 그치, 그치. 뭔지 알지? 자, 와, 너무 잘 보여. 대박이야. 어, 진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앞을 보는 거야. 언제 하나 둘 셋 해? 자, 하나 둘 셋. 야경 보이지? 그렇지. 광안대교도 있네. 광안대교 여기. 저쪽 광안대교. 광안대교. 보이지 보이지. 왜 어떻게 된 거야? 안개 때문에 시야가 아예 안 보였어. 아 원래 이렇다. 네. 여기. 저쪽 광안대교. 광안대교. 보이지 보이지. 어. 광안대교 쪽 보이지? 아 보인다 보인다. 저쪽이 저쪽 이기대. 야 너무 잘 보이지. 뭐가 보이? 아 이게 원래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분위기 아무것도 안 보이냐.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랬어요. 그림에서 봤을 때 진짜 예쁘고 막 도시의 야경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멋있었는데. 야경이 볼만하다. 이거 인증샷 찍는 걸로 유명한 곳이구나.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개 이렇게 쫙 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오늘 좀 보이지 않을까? 아 이게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 도깨비 느낌이 있다 진짜. 네. 자연 스모그. 네. 아 뭘 뿌린 게 아니죠? 네. 네. 안개. 아무것도 원래 저런 거죠. 뒤에 자동차 불빛이랑. 헤드라이트랑.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재민이 약간 배불러 보이고. 내가 상당히 불렀어. 부산 와서 별의별 경험 다 해보는 것 같아.
뭔가 약간 해보지 못한 경우.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눈 가려봐. 빨리 가려야 돼. 뭔지 알아? 지금 막 나올 거거든.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날이 굳어서, 날이 흐려서, 날이 좋지 않지만 너와 함께할 부산 모두 눈부셔다. 너가 쓴 거야, 이거? 응. 진짜로? 응. 내가 막, 어? 이거 딱 보여주려고 내가 딱 신청했지. 횡령사 카페가 있어요. 저거 좋다. 그쪽에 신청을 해놓으면 한 건당 한글 50자, 영문은 60자까지 되고요. 그래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대요. 검색해서 내가 다 한 거야? 그치 그치. 이거 내가 다 예약해놓은 거라는 거야. 이거 프로포즈 공간인데요, 저기? 네, 와. 평일에도 24시간이 운행된다니까 예.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24시간 운영된다고? 네. 잘했어. 잘했지. 감동이지. 이게 진짜 마지막 코스였어. 코스였네. 응. 뭐 날씨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가 해보지 못할 그런 거. 신발이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지. 야 진짜 많은 걸 했다 그래도 비 오는데. 진짜 많이 했다. 네. 지금까지 드림의 투어의 부산 여행을 보여 드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비 와서 또 운치도 있었지만 네. 아, 비가 안 왔으면 또 그런 야경이라던가 야외 스포츠라든가 자전거도 못 탔죠 저희가. 맞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열차도 탈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트서프가 그래 재밌어 보이더라. 기억에 남아요. 네. 아니 재밌어 보이더라 진짜. 네. 진짜 먹는 거는 역시? 저는 양곱창. 양곱창. 아, 네. 양곱창이죠. 양곱창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곱창은 서울에도 많잖아. 박태선 역시 이만해 드림이 투어의 1박 2일 부산 최종 여행 경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드림의 투어가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사용한 최종 여행 경비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다 포함해서 1인당 372,000원입니다. 아~ 372,000원. 그런데 여기서. 네. 여기서. 아, 제트서핑이 15만 원이니까. 네, 뭐. 만약에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네. 있으면 15만 원을 빼시면 그거 빼면 이제 22만 원이 되죠. 정도로. 네, 22만 2천원. 네. 저희가 얼마였죠? 30... 83만 아니었어요? 33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판정단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최종 한마디. 벌써 사라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배틀트립 여행 갔다 오면서 또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부산으로 떠나십시오. 아, 좋습니다. 자, 드림이 투어 여행 설계대로 부산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드림옵서의 제주 힐링 투어의 제주 여행 기념. 드림이 투어의 부산 여행 기념. 판정단의 선택은? 아우, 야. 효과음. 자, 과연. 아, 근데 둘 다 제주냐, 부산이냐? 부산이냐, 제주냐? 최종. 아, 이게 또 떨리네. 결과는? 자, 제주. 박빙. 오! 오! 역시. 80! 오! 박빙이랑 똑같아요. 기점이. 박빙입니다, 박빙이에요. 박빙! 날씨 멋진 방청객들입니다. 기대 안 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냉정한 평가를 했어요. 이제 웃으시네요.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하죠? 네. 지금 기분이 5점까지 한다면 몇 점? 짱이야, 짱. 5점은 짱이라고. 5점!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재민이랑 이렇게 단 둘이 여행 갔다는 게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요. 배틀트랩 뭐 다시 또 이기러 올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네.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2주 동안 함께한 우리
우리 채빈이 형 어땠어요?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해서 다음번에는 다른 멤버와 함께 설계자로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게요. 그래요. 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여름 여행 끝판왕이 다음 주에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가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3! 정말 무더운 여름에 여기만한 곳이 없고요. 자마자 육즙이 팡 터져요. 성공의 맛이. 오? 뭐야? 인기쟁이들은 남들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세! 세! 전환! 와! 와!